땅이 될 부분에 물질을 듬뿍 해주세요. 나무의 기둥을 일자 모양으로 그려 물에 닿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번지게 다양한 색깔로 나무를 그려주세요. 나무를 그릴 때는 작은 붓으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그려주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땅이 된 부분에 칠한 물이 마르기 전에 빠른 속도로 나무를 그려주는 것이 물감을 예쁘게 번지게 할 수 있습니다. 물감이 다 마르면 붓펜으로 어울리는 글귀를 써보세요.